컴백 쇼. 컴백, 컴백. 첫 컴백 방송. P1 하모니. 공, 공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워머. 컴백 첫 무대인데. 좋아요. 이게 어색해. 비하인드가 어색하네. 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너무 낯설어요. 이 FNC 영상팀 카메라가 낯설신 상황. 맞아요. 네. 자주 봤잖아요. 오늘은 낯설네요.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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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me a fool 난 그렇게 살 테니까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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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바보라면 그래 난 바보로 살 테니까 저는 사실 여기 브레이크아웃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브레이크아웃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브레이크아웃을 지금 그린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하트로 카메라 들어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V 왜 V인 줄 알아요? 피사인거라 피사. 하나 둘 셋 피사 피사 아니요 피사 예스 오케이 저번에 같이 또 배운 거야. 안녕하세요. 묻은지 안 묻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묻으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원래 브리스타일 하면요 뭐 밑대나 뭐 얼굴 잡거나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더 보여주고 싶은 거 하는데 이것도 가죽이라서 안 미끄러워서 하면은 밑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얼굴 만지고 싶은데 만지면 화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는 게. 와 훈훈해. 소리를 안 낸 기호형의 표정. 따뜻한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어. 요즘 따라 더 많이 막 안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 너 외롭지? 응. 기호 형이 좋으신가요? 아니요. 나 갈래. 데뷔 시절에 비하인드 영상을 봤는데 그 멤버들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인이어를 못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번에 한 번에 낄 수 있습니다. 딱 보이시죠? 딱 보이시죠? 바로 그냥 앉혀도 되는 거예요. 딱 프로 아이돌.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나 뒤로 먼저 와야 돼. 일로 와봐. 5, 6, 7, 8. 야! 아 지금 0점 도전 중이잖아. 5, 6, 7, 8. 맞아. 5, 6, 7, 8. 살짝만 돌. 살짝만 돌. 5, 6, 7, 8. 어이 아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그 검은 쇼케봉에 지금 설정 다 해놨는데 지금 살짝 다시 재설정해. 다시 프리셋 불러와봐. 네. 그렇지. 오케이 프리셋 불러오고 있다 이제. 다시 프리셋 네. 그렇지 완벽해. 아 보이시죠? 재설정 끝났습니다. 이게 검은 공 아시죠? 그 검은 공에서 이걸 재설정 끝났습니다. 설정 완료. 완벽해요. 일로 와봐봐. 여기 서봐봐. 예.
너가 얘기 뭔가 되게 낯설어. 뭐 카메라가 낯설다고? 뭘 해달라는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 너 얘기 하라고. 어? 요야. 뭐야? 와 좋아 겁나 세상 어색해. 안녕하세요. 미안. 저 여기 브레이크아웃 들어갔어요. 주민 해주세요. 어. 어, 내 사모니 브레이크아웃. 내 사모니 브레이크아웃. 영광부 만사부.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린 이제 앞으로 계속 옆에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이러고? 어, 이러고 계속 다녀야지. 지금 맞아요? 네 사모니 브레이크아웃. 호전 한번 쳐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완벽하게 할 거예요. 제 인의 색깔은 그냥 까만색입니다. 사실 초록색 원했는데 너무 찔 것 같아서 그냥 까만색이었어요. 다른 애들 인의 분색을 좀 확인해 볼까요? 헤어는 보라색이에요. 튀고 싶었지 살짝. 그럼 다들 이거 하세요. 아직도 해요. 이제 말도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하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저랑 인타기는 똑같이 까만색. 근데 얘네 투명한 색이에요. 저희 살짝 커플이에요. 그치? 네. 원래 여기에 얼룩말 무늬 박으려고 했어요. 얘는 투명한 노란색 같은 라임 색인데요. 제가 얘도 보라색, 살짝 제가 보라색 하려 했는데 앞에 저분께서 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아 얘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색깔이 좀 더 이뻐. 지웅이는 어 도망가려고 하네. 바람쥐 도망간다. 인열가 되게 솔리드한 흰색입니다. 너 이빨에 립 생겼어. 그리고 소울이 거는 솔리드한 오렌지 색깔입니다. 감사합니다. 너 진짜 그냥 되게 리얼해 보인다. 진짜 되게 많이 맞은 것 같지? 많이 맞은 것 같아. 누구한테 맞으셨죠? 나는 사회 부조리와 부조리 맞으셨나요? 제가 제일 열심히 싸워서 그래요. 아니야, 제가 제일 약해서 그랬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겠다. 사회 부조리래. 내가 기호 형이 싸움 시작하자마자 도망갔어요. 맞아요. 제일 이거 지금 부끄러워서 이러는 거예요. 싸움 시작하자마자 도망갔어요. 창피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와 맞아. 얼마 전에 기호가 저한테 뽀뽀했어요. 이거 좀 뭐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키스 여러분. 그래서 얘 화나가지고 와서 저 간지럽 폈어요. 아, 뭐 때릴 수도 없고 막 피곤해요. 이렇게 뭐라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다 진짜 뽀뽀했는데 갑자기 둘 다 표지. 연습한 만큼 막 긴장 안 하고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즐깁시다. B1 M컵 B1 하모니 컵 나니 헤이 뭐가 tell me what 컵 나니 수고하셨습니다. 야 아 좀 확실히 무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다. 사이렌보다 좀 더 표정 여유 모르겠어요.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점프 이나 와 한국어 잘한다. 멋있었지? 방금 전 멋있었지? 확실히 겁나니 안무가 정말 힘든데 사이렌보다 안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난 사이렌보다 안 힘들었어. 확실히 저희 마음적인 여유도 좀 더 생겼고 무대에 적응을 조금이나마 더 해진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잘 찍으셨어요. 그 프리스타일 분도 그렇고 저 파즈도 그렇고 잘 나온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재밌어요. 약간 그 멋있는 거 말고 그 약간 힙합 느낌 있잖아요. 음악을 느끼면서 그 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보면 아마도 웃겨요. 잘 보세요. 스태프들이 와 미식축구 선수 아니냐고. 아, 근데 진짜 스무스하게 잘 잡아요.
잘 잡는 게 아니라 잘 던지는 거죠. 잘 잡는 거죠. 어떻게 던지면 제가 잘 잡아주는 거죠. 예, 형님. 여기 지하인가? 지하일 거예요. 지하 2층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메뉴가 1,000원인데 그게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치즈를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치즈가 올라가 있어요. 그 슬라이스 치즈. 아, 맞아. 체다 치즈가.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네. 저는 피자가 좋아요. 거기 피자도 있어? 아니, 그냥 피자가 좋아. 아, 피자가 좋다. 그럼 피자 판다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거고요. 시원한 음료수 하나만 먹고 싶습니다. 사주실 건가요? 아, 뭐 얼마든지. 오. 와우. 얼마든지. 와우. 커피 안 샀어. 오! 아, 맞아요. 저희가 그 썰이도 있죠. 그 영상 책임님들, 작가님들 확인하실 용으로.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그 영상 이름표 차고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수정된 지 얼마 안 된 안무였어요. 버전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번에 틀린 사람, 첫 방 때 커피 쏘기. 그래서 오늘 보아. 딱 처음에 틀리는 사람이 이제 사자. 근데 만약에 두 명이 틀리면은 그냥 그 두 명이서 나눠서 사자. 이렇게 했는데, 딱 기호 형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올렸는데, 안 썼어. 안 썼어. 아, 이거 두 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넘어가지 않아요. 비싼 거. 아주 비싼 걸로. 비싼 거. 아주 제일 큰 프라포치로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고 휘핑크림 추가, 뭐 칩 다 추가, 샷 다 넣어. 막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먹어. 벤티 사이즈 제일 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호씨, 첫방에 커피를 소개를 했다던데. 뭐 약수는 약속이죠. 쏘면 되죠 뭐. 지웅이는 프라포치로 먹는다는데? 안 든 척할게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같이 아 통해. 들어가 볼래요 한번? 덧돌이 오늘 안 했으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지. 두 개! 네, 그렇지. 와플까지. 그렇지, 와플까지. 기왕 와플까지. 그렇지. 땡큐. 나는 로제 떡볶이 먹어야겠다. 셋 스시 30개. 뭐? 바이바이 소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 HI. 그 뭐야, 겁나니 사전 녹화를 마쳤고요. 다음은 이제 리셋 사전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아,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현금이 다들 없어서 오늘 쏘우리가 쏩니다. 레몬. 와, 커피 먹어야 된다고? 나 왜 키스 먹고 싶은데? 라떼 있고. 안녕, 피스. 피스, 피스. 어? 잠깐만, 너 손에. 왜? 초콜릿이 묻어있는데? 안 돼, 먹지마, 먹지마. 이 의상은 뭐죠? 이건 리셋 의상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전 아직 옷을 안 입었어요. 야, 안 입었죠? 너무 더워요. 야! 여기 대기실이 지금 뮤직뱅크에서 가장 큰 대기실입니다. 맞아요. 진짜 커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이런 대기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 소파가 무려 6개. 무려 6개 피스. 저희가 뮤직뱅크 특별 MC석에서 인터뷰.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안 해. 할 것 같았지만 안 했죠. 지금 오케이. 신경 끄고 싶어. 겁나니
어디 간대? 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러린 이러고 놀아요. 깜짝 놀랐어요 방금. 네가 지금 반응 보면서 이번 앨범에 뭐 어떤 이제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이휴가 펌이야. 아 really? 그럼 한번 네 파트 한번 불러줄 수 있어? 그럼 내가 이어서 내 파트 부를게. 단 한 명이라도 더욱더 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된다면 난 사랑의 방에 크게 부풀려 내 life will be 정의로워 우리 나눈 만큼 돌아오는 걸 알기 우리 삶은 풍요로워 이기적인 삶 끝은 결국 아무것도 내가 그린 그림은 타는 중 어이. 언제까지 아픈 거만 연기뿐 나 혼자선 볼 수 없었어 손을 잡았죠 I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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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가 좀 안 맞아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뭐야 내 파트 다 편집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요? 카메라 여기로 아 안녕 안녕 콜라 마시고 싶어요. 콜라 하면 가능 거예요. 네, 콜라 있으면 살 수 있죠. 없으면 안 돼. 저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콜라는 토마토 주스로 먹다고 했는데. 보세요. 토마토 주스 그거 알아요? 저 찾아봤는데 아침에 먹으면 아니고 그냥 먹으면은 뭐라고 해야 돼? 키로. 피로를 없애요. 그래서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2주차 겁난 뮤직뱅 마쳤습니다. 분한이 화이팅! 빨리 누가 또 들어와. 화이팅! 너도 얘기해봐. 화이팅! 부끄러운데? 화이팅! 뭐죠? 원래 자켓이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자켓을 벗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피스 겁나니 정말 생각한 대로 안무가 쉽지 않네요. 연습했던 것처럼 확실히 좀 사일런트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해내고 있습니다. 빨리 칭찬해주세요, 피스. 칭찬해주세요. 앞으로 남은 활동들도 또 파이팅 열심히 해서 음악을 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아, 비염 때문에 코가 꽉 막혔습니다. 여기는 음악 중심 되게 이른 시간이에요. 지금 5시에서 6시 사이인 것 같아요. 3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피스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거 잘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됐어요. 엄마 이제 다음 친구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우리 넘어가봅시다. 하나, 둘, 셋. 음악쇼 중심!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쇼 음악 중심이요. 아. 쇼 음악 중심! 오늘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 오는 길에 잠을 안 잤습니다. 박수. 되게 뿌듯했어요. 오늘 2시간 잤습니다. 여기 좋은 사실을 알았어. 두 명이 들어.
여기 자판기는 보통 카드 같아요. 아 진짜? 자판기 한번 가볼까? Yes. Let's go. 저는 소울이가 저한테 눈을 사줬는데 제가 사줘야 돼서 고맙습니다. 내가 카드를 딱 이렇게 해서 이걸 딱 눌러 그거 딱 찍으시게 바이실쌤의 네? 눌러 빨리 감사합니다. 가시죠. 그럼 이제 다시 대기실로 가겠습니다. 안녕. 인사. 안녕히 계세요. 잘 힘줬잖아요. 일어나. 음악 중심 사전 역할, 소울 역할 이제 마쳤고요. 저는 음료수가 먹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복숭아 음료수 먹겠습니다. 대기실로 가시. 너 뭐 먹을래? 뮤직뱅크 소울이가 그 샀잖아요 음료수. 그래서 제가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얼굴 찍어요. 소울이 음료수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700원 샀다. 와 샀다. 와 나왔다. 와 소울이 음료수. 와 지금 사진 찍는 중이에요. 그렇답니다. 눈 눈이 반짝반짝. 집으로 가기 위해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풀었습니다. 첫 산업은 여러분 끝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 거라서 너무 좋은 거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대에 찢었습니다.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에 와서 오늘도 잘 녹화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리허설 때부터 카메라를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바로 찾았습니다. 남은 무대들 사이렌 때보다 더 빨리 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시간 8시 20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스처에 누가 나를 원할지 신경 끄...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Now you need to know. 여기서 이 제스처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은 이제 1주차인가에 왔는데 뭐라 해야 되지? 세트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약간 그 저희 뮤비에 잠깐 나오는데 계단 있는 세트에서 아마 복면을 쓰고 이제 댄서분들께서 복면 쓰고 이제 저희가 이제 랩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었을 텐데 그 부분 약간 세트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었고 오늘 제가 의상이 패딩이었거든요. 굉장히 됐습니다. 인가 무대가 바닥이 슬라이드가 잘 돼요. 바닥 재질이 조금 달라서 슬라이드도 잘 되고 오늘 전체적으로 무대도 괜찮게 한 것 같아서 오늘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에는 결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무대를 못 쓰는데 결방이 끝나고 3주차에는 더 멋있는 건강이로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건강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